2015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친선 경기 카자흐스탄과의 4연전 오늘 2차전을 갖겠습니다. 안양 빙상장입니다. 마상이 주심 페이스오프를 준비하고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상의의 대한민국, 하얀색 상의 카자흐스탄입니다. 1피리어드 7분경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가볍게 슛! 골리 정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올려줬고요. 하지만 골리 패드에 막히게 됩니다. 1피리어드 중반 카자흐스탄의 반격, 비하인드넷 돌아나오면서 올려주고 슛! 골리 맞고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17분경 카자흐스탄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끊겼습니다. 골리 정면에서 넘어지면서 슛! 골리 맞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2피리어드 대한민국의 공격, 뒤쪽으로 올려주고 하지만 견딜지 못했습니다. 5분경 다시 공격하는 대한민국. 최유정 뒤를 봤습니다. 랜디 그리핀이 골을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1대0. 먼저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카자흐스탄의 공격. 골문 앞에서 신소정 글러브 세이브.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의 공격인데요. 한번 막혔고 다시 한번 막아내는 대한민국의 신소정 골리. 카자흐스탄 공격이 계속됩니다. 깊숙 패스 그리고 바로 슛. 헤드 사이 수비 해냅니다. 이 피리어드 중반 카자흐스탄 진영 뒤쪽으로 멀리서 슛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주장 이규선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2대0으로 앞서는 대한민국. 시간은 13분 20초. 3피리어드 비하인드넷에서 조수지가 올려줬습니다. 랜디 그리핀 한번 막히고 재차 슛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3대0 이제 3골차. 오늘 멀티골에 성공하는 랜디 그리핀이었습니다. 5분경 카자흐스탄의 반격. 블루라인 넘었고 뒤쪽으로 흐름퍽 슛! 한번 막혔고 리바운드 성공하는 카자흐스탄. 만회 골에 성공하는 알렉스 푹스. 시간은 6분입니다. 대한민국 반격인데요. 골문 앞에서 슛! 다시! 아, 이 골리 패드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분경 오른쪽에서 센터 쪽으로 그대로 슛! 리바운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골, 조수지가 만들어냈군요. 오늘 포인트 3개째. 카자흐스탄의 반격, 수비 한 명 제치고 슛! 리바운드,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경기 종료, 대한민국이 어제의 패배를 딛고 오늘 4대1 승리를 가져왔습니다.